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인구수 3위 썬콜과 인구수 33위 불독의 캐릭터 선택 가이드 영상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라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캐릭터 선택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직업 모두 자체 풀공속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익스 그린 물약과 슬림부를 써서 2단계를 올려야 풀공속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두 직업 모두 상시 방무가 20%라서 방무가 넉넉한 직업은 아닙니다. 썬콜은 빈결 중첩으로 방무 25%를 추가로 가져올 수 있고 불독은 미스트 이럽션에 방무 40%가 달려있지만 두 직업 모두 방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유니온이 낮은 분들이라면 무보엠에서 방무 두 줄은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데미지는 두 직업 모두 높습니다. 특히 인피니티를 쓴 다음부터 최종 데미지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피니티를 오래 지속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직업 모두 버프 지속 효과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력 스탯은 두 직업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데미지는 두 직업 모두 높은 편에 속해서 무보엠에서 보공 효율은 타 직업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데미지가 400%를 넘지 않는다면 보공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방무 92%대를 맞추셨다면 무보엠에서 최대한 보공을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흑악은 두 직업 모두 35%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벤트 코인샵에 파는 어드벤처 딥다크 크리티컬링을 사거나 팬텀을 120까지 키워서 흑악 15%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뎀은 두 직업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모험가 법사 직업답게 스펙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스탯만 봐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걱정 마시고 재미만 따라와 주세요. 그럼 바로 사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냥은 당연히 썬콜이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불독의 사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썬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썬콜은 긴텔이라고 불리는 하이퍼 패시브 텔레포트 마스터리 에드레인지를 찍으면 다른 법사 직업들의 텔포보다 더 먼 거리를 단숨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스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킬을 써줘야 긴텔을 쓸 수 있습니다. 보스에서는 긴텔 때문에 보스 패턴을 맞을 수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 온오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썬콜은 주력 사냥 스킬의 원킬 컷이 낮기 때문에 무자본이 하기에도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험가 직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인구수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인 라이트닝의 원킬 컷이 낮기 때문에 레일른까지는 별다른 템셋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5차 아이스 에이지는 최대 15명의 적을 1100%의 데미지로 10번 공격한 후 해당 범위를 얼립니다. 얼어붙은 지면은 15초 동안 유지되며 지면 위의 적에게 일정 시간마다 275%의 데미지로 3번 공격하고 빈결을 중첩시킵니다. 좁은 맵 한정으로 썬콜의 사냥을 쉽게 만들어주는 스킬이라서 이 스킬을 보고 썬콜을 하게 된 유저들이 정말 많습니다. 5차 스피릿 오브 스노우는 30초 동안 최대 10명의 적을 880%의 데미지로 9번 공격하고 빈결을 중첩시킵니다. 2분 쿨의 30초 지속이라는 준수한 가동률을 보여주지만 생각보다 사냥에서는 애매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소환수라서 플레이어가 옆에 있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맵에서는 사용하기가 정말 애매한 스킬입니다. 이 밖에도 40초 쿨의 썬더 브레이크, 45초 쿨의 블리자드, 45초 쿨의 에르다 샤워 이렇게 총 3개의 강력기가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좁은 맵에서 썬콜의 사냥력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모라스 이후 갑자기 넓어지는 사냥터에서는 썬콜의 사냥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신전 한계치가 썬콜은 시간당 14,200마리이고 불독은 시간당 15,000마리입니다. 문제는 기존에 알려진 썬콜의 신전 한계치 사냥을 위해서는 소울 원킬과 소환수인 엘키네스의 원킬을 맞춰야 해서 웬만한 자본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썬콜은 텔포 마스터리 강화코가 없기 때문에 고자본 사냥을 위해서 텔포 원킬 스펙을 맞추기도 무척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텔포의 원킬컷 배율이 썬콜은 40%대, 불독은 80%대이기 때문에 고자본이라면 불독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불독의 5차 이전 사냥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안 좋습니다. 하지만 5차 이후부터는 사냥이 정말 좋게 변합니다. 25초 쿨의 5차 도트 퍼니셔는 20초 동안 적을 찾아 850%의 데미지로 5번 공격하는 하염구 15개를 생성합니다. 일정 범위 내에 적이 입고 있는 지속 피해 중첩 1당 1개를 추가로 소환합니다. 하염구는 최대 25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25초 쿨이라서 가동률
사람들도 무척 좋은 사냥 스킬입니다. 이 밖에도 25초 쿨의 포이즌 노바, 45초 쿨의 메테오, 45초 쿨의 에르다 샤워, 75초 쿨의 퓨리 오브 이프리트, 이렇게 총 4개의 강력 스킬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썬콜에 비해서 강력 스킬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도포가 몹을 타겟팅하는 스킬이라서 맵이 넓어질수록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고저본의 경우 텔포와 파이어오라, 이프리트가 원킬이 난다면 엄청난 사냥 능력을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썬콜의 체인 라이트닝에 비해서 불독의 패럴라이즈는 원킬 컷이 높아서 무저본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썬콜이 모라스 이전의 좁은 맵인 아르카나에서 사냥 능력이 불독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라이트 위주라면 썬콜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라스 이후부터는 불독도 썬콜에 비해서 사냥이 나쁘지 않습니다. 불독은 최근에 만든 보스가 좋은 법사 캐릭터 탑5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보스효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독은 엄청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도투 중첩과 퍼번트 드레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미님, 도투가 뭐예요? 도투 단어 자체는 데미지 오버타임이고 일정 시간마다 데미지를 주는 공격을 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속 데미지가 도트 데미지네요. 퍼번트 드레인을 보시면 자신이 입히고 있는 도트 데미지당 최종 데미지 5%가 증가되고 최대 5개까지 중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25%의 최종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독은 도트를 꼭 중첩시켜줘야 합니다. 다행히 불독 스킬들의 대부분이 도트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도트를 보스에게 중첩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도트 데미지를 주는 스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임 바이러스, 포이즌 브레스, 패럴라이즈, 플레임 헤이즈, 포이즌 미스트, 이프리트, 텔레포트 마스터리, 메기도 플레임, 도트 퍼니셔, 포이즌 노바 같이 이렇게 많은 스킬들이 전부 도트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5개만 제대로 보스에게 맞춰주시면 퍼번트 5중첩을 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독은 퍼번트 5중첩을 유지하면서 보스 딜을 해야 엄청난 보스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스킬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보스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불독은 스킬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호강도 무척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미스트 이럽션, 패럴라이즈, 이그나이트, 플레임 헤이즈, 파이어오라 혹은 이프리트, 이렇게 5개의 코어를 필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약식 호강이라서 불독의 호강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정식 호강을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9개의 스킬을 모두 호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헬 호강입니다. 이중첩 6코어로 호강을 해도 강화 코어만 코어칸을 6칸이나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인 보스 유틸이 전무하기 때문에 공용 무적기인 에테리어 폰과 이동기인 로프 커넥트 같은 공용 스킬들을 넣기 시작하면 최소 250레벨은 되어야 코어칸이 숨통이 트일 정도로 호강하기가 답답한 캐릭터가 바로 불독입니다. 불독은 5차 스킬인 도트 퍼니셔, 포이즌 노바, 퓨리 오브 이플리트도 풀 호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코잼이 만개나 필요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렵게 호강을 해놓으면 막강한 보스 화력을 보여주는 직업이라서 돈값은 제대로 하는 불독입니다. 또한 카르타 도리를 위해서라면 패럴라이즈와 미스트 이럽션만 풀코강을 해놓으면 될 정도로 보스 효율도 좋은 캐릭터라서 보스에서는 불독만한 캐릭터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썬콜은 불독에 비해서 좋은 보스 유틸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초 바인드이자 무적기인 프리징 브레스가 있어서 초심자들이 보스를 하기에도 좋은 캐릭터가 바로 썬콜입니다. 하지만 주력 보스 스킬인 라이트닝 스피어를 쓰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바인드가 강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5차 보스 스킬인 썬더 브레이크가 벽에다가 쓰지 않으면 활 중첩을 보스에게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썬콜의 보스 딜링 능력은 정말 아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불독에 비해서 호강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메이플의 다수를 차지하는 라이트 유저들에게 썬콜은 정말 적합한 캐릭터입니다. 보스 딜링 능력만 보면 썬콜은 불독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안 좋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썬콜만의 인사법이 있을 정도로 애정만 있다면 무난하게 메이플을 즐길 수 있는 캐릭터라서 라이트 유저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캐릭터가 바로 썬콜입니다. 오늘은 모험가 법사 형제인 썬콜과 불독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스에이지의 지속시간이 30초였다면 사냥은 썬콜, 보스는 불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 시절의 썬콜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유저라면 썬콜을 하시는 게 만족도도 높고 재밌게 메이플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생각보다 불독의 사냥 능력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불독의 코강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코강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불독으로 시작해서 쭉 가셔도 될 정도로 5차 이후 불독의 사냥 능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불독 뉴비분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